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약보합서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나마 그래도 갭하락 출발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상이 조금 빗나갔지만 그 이유를 찾아보면 지금 외국인의 매도의 거래량이 제일 많이 몰리고 있는 쪽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하한가, 연속 하한가가 나오고 있는 지금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매도가 잡히고 있고, 특히나 지금 전 섹터별로 보게 되면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소부장 모두 다 지금 매도 물량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지금 이제 1%대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두 번째는, 이 5일 동안의 연속적인 하락을 통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통한 2차 전지 쪽에서도 수량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조금 전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지금 오늘 지금 3% 급등을 내면서 지금 현재 26만 주나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에 같이 등달아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환경은 10시 전후로 해서 완전히 변화할 거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봉은 오히려 더 매수, 단기적 관점에서는 매수 음봉이 아군의 음봉을 좀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 음봉과 양봉이 연속성으로 든다는 것은 내일 아침 추가적인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은 단기적인 오늘과 내일 오전장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여러분들 매수에 동참을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1, 2%라도 아니면 많게는 4, 5%라도 끊어먹는 게 지금 현재는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V자로 세게 좀 내고 있는데 이 저점이 오늘의 마지막 저점이라는 좀 희망을 갖고 오늘 시장 브리핑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 전강판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실적 시스템화를 보게 되면 DDR5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DDR5는 60일선 눌림목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수 페타시스에서 지금 현재 60일선 눌림목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를 보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이 들어온다 해서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일까지 음봉, 양음량까지도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매매를 좀 동참, 다시 말해서 저가 매수를 좀 들어가 볼 자리가 매력적인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솔리드가 지금 호시적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급등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이수패터 씨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핑 양봉의 5일선에서 21선 저항을 받는 자리를 좀 보이고 있으나 자, 오늘 시장 감안에서는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장중에 따라가지 마시고 종가 기준으로 21선 돌파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타 따라가지고 21선 돌파를 하지 않더라도 영망치의 양봉까지도 긍정적입니다. 만들게 된다면 종가 기준으로 트레이딩 물량으로 좀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 실수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빠지게 되면 지수 반대편에 있는 종목이라고 헤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곡물과 그리고 사료, 식품, 에너지였죠.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지수가 하락이 되면 하락에 배팅하는 종목들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곡물, 사료, 그리고 곡물, 사료, 에너지 쪽인데 만약에 지수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지금 현재 곡물 쪽의 종목들 한일사료, 대주사는 오늘 급등을 내고는 있지만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는 특징주로 지금 현재 지금 STX로는 지금 현재 지금 급등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중에 여러분들이 수급을 확인하고 좀 따라붙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제외에서는 오늘은 가능하면 지수가 좀 돌아서는 것까지 보고 내일 안착하는 자리에서 5일선까지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별로 레벨링식이 어떻게 나는지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키워드도 모르고 좀 이야기 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현대차 시총이 100조 원 시대가 온다라는 삼성증권의 레포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현대차는 그에 걸맞게끔
지금 글로벌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주식 시장에서는 또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거죠. 전기차가 지금 끌어오고 온 우리나라 시장이라면, 만약에 현대차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섹터는 자동차 부품주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종목 섹터가 이제 다음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 많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양봉을 내고 금일로 갭상승의 음봉을 내고는 있지만 따라오는 이평선 안에서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어닝의 종목들을 체크한 다음에 추세선 매매를 좀 따라보는 게 좋을 듯 하면서 오늘 오전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증시를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이럴 경우 다음 주도주로 자동차 부품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현대차 시청에 100조원 시대가 연다는 삼성증권의 레포트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자동차 부품 이야기 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련 여러분들한테 관심주로는 서현이화 오늘 좀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화는 자동차용 내장 제품 및 상용차 시트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부품 협력체로 주요 고객사로 보고 있고 신차 출시 효과로서의 예상에 올해는 폭풍이 불 것 같습니다. 적자를 지속하다가 중국 시장의 구조조정 마무리하고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 시장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실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아니면 다를까 여러분들 고속성장한다는 개념이 우리나라의 상장사 기준으로는 연도별 YY 기준으로 30% 이상 영업이익의 증가하면 여러분들 고속성장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지금 서현이와 실적 투자 프로그램 차트의 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YY 기준으로 2020년 그리고 2020년에 488억 그리고 2021년 660억, 2020년대 1,500억, 올해 컨셉이 1,700억입니다. 매년 30%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는 서현이화는 지금 현재 차트를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보셔도 우상향 패턴의 5일선의 꼬대로 타고 가고 있는 주도주 섹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상 어제에 있는 양봉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밑에 꼬리는 달리면서 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음봉 공략도 가능하고, 아니면 내일 5일선에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14,000원 기준으로, 5일선 패턴으로 롱 포지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서현이화 오늘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